4.15 총선 동구 미추홀구가 후보자 토론회가 NIB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미추홀구 선관위가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동구 미추홀구가 후보 3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자신의 공약 등을 발표했습니다. 신한결 기자입니다. 4.15 총선 동구 미추홀구가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NIB 남인천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미래통합당 전희경, 정의당 문영미 등 4.15 총선 동구 미추홀구갑 지역 후보자 3명이 참석했습니다. 후보들은 먼저 인천의 대표 원도심 지역인 동구와 미추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주한 이사동 그 일대를 원도심 최고의 상권과 또 원도심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을 가지고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개발 방안을 확정하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교통, 교육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자체, 전문가,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인천하모니센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풀어가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에 투여되는 재원을 원도시에도 확보해서 문화 공간을 부활시키고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 다른 현안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이 국비 50%를 받으면 저희들이 도화에서 서인천까지는 지하 고속도로를 뚫고 도화에서 서인천까지 지상 구간은 미세먼지 저감 숲 또는 생활도로 이런 걸로 쓸 계획을 제가 세워놓고 나왔습니다. 인천 기점부터 도화 IC까지는 인천시 예산으로 조속 추진, 그리고 도화부터 서인천 구간에 이르는 구간까지는 50%의 국비 예산을 따낼 수 있도록 부족한 생태 녹지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도로 공간의 공익적인 활용을 통해서 수요 파악이 먼저 돼야 합니다. 셋째, 주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연계와 개발 용도가 검토돼야 하고요. 이 밖에도 동구 수문통 물길 복원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대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보들의 시작 발언과 공약 발표, 후보자 공약에 대한 질문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동구 미추홀구갑 후보자 합동 토론회는 8일 오전 10시 지역 채널 1번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13일 오후 9시에 재방송됩니다.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